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이 취임 1년입니다. 사법 리스크 우려는 예상대로 1년 내내 계속됐고 진행형이죠. 그런데 그보다 아쉬운 건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뭘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민주당은 제1야당을 넘어 제1당 다수당이라 뜻대로 법안 처리할 수 있지요. 요란한 이념 법안보다 국민 위에 실속 있는 민생 법안 남은 1년 이 대표에게 기대해봅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제1당의 책임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